여기 200만 그림자 군단을 이끌고 브론즈급 던전에 진입하는 버르들의 가오리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스몰더가 버르들의 가오리벌레를 막아섰지만 버르들의 가오리벌레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나 원딜 개못함.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재능이 있군요. 지옥에서 돌아온 버르들의 가오리벌레는 앞서 걷는 천칭이 여신의 권능을 빌려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세라핀 저거 죽는 거 아니야? 짜잔. 방금 세라핀이 숨질 뻔한 것을 봤으면서도 똑같은 수법에 걸려드는 우매한 숟가락. 이에 버르들의 가오리벌레가 기지를 발휘하여 W 스킬로 루시안을 띄운 뒤 Q 스킬로 벽을 부순과 동시에 평타평타 칸타타치 코리타 포카리 스웨이타를 때려먹이 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어흥 기모디. 부리부리 칼라의 부리는 버르들의 가오리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아 설마. 뭐지? 아 다 털렸어. 그런데 이때 버르들의 가오리벌레의 영역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노브랜드 더블치즈 베이컨 시그니처 버거 쪼물딱. 개맛있고. 뭐지 이거?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윽한 똥내음. 이에 버르들의 가오리벌레가 루시안의 테러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스킬로 세라핀을 쓰러뜨려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안돼 이 개자식아. 드디어 그림자 군단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공허 유충을 박멸하는데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띠모. 뭐야? 지금 솔킬 따이고 나한테 핑 치는 거야 왜? 다 보지 마세요. 버르들이 가오리벌레의 영역에서 다이브를 한 것도 모자라서 얼마 남지 않은 체력으로 정글 몹까지 노리는 탐욕스러운 녀석. 이제 브랜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쪼물딱. 뭐야 이 개꿀 맛은. 마돌이? 아직 그림자 군단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 안 그래도 무서운 육충을 무려 버르들이 가오리벌레에게 양보하는 어리석은 녀석들. 아 육충 좋아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의 영역을 침범하더니 순식간에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어버리는 버러들의 가오리벌레. 쪼물딱. 정신 나갔나 이게. 맛있다. 포탑골드는 버러들의 가오리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야 왜 와? 미드 쪽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 이에 버러들의 가오리벌레가 신속하게 합류하여 루시안을 쓰러뜨린 뒤 브랜드의 큐스킬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버리면서 먹잇감들의 숨통을. 오우 쉣.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버르들의 가오리벌레의 주변을 서성이는 어리석은 녀석. 이제 브랜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아니! 아니! 어 뭐야 안 죽어. 어 이런 개자. 심술 두꺼비는 버르들의 가오리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어 뭐야 어이씨.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버러들의 가오리벌레는 엄청난 공격 속도를 자랑하는데 초당 두부가 아니라 초당 38회 이상 날아오는 정권 지르기의 먹잇감은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가오리 슛! 쪼물딱. 여기 200만 그림자 군단을 이끌고 브론즈급 던전에 진입하는 버러들의 가오리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브론즈급 던전의 보스 몬스터인 마마보이 용가리 치킨이 버르들의 가오리벌레의 앞을 막아섰지만 챌린저 7800점급 소환사이자 그림자 군주인 버르들의 가오리벌레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변신! 어디 있다. 버르들의 가오리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